달이 지구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일시적으로 태양빛을 가리면서 자신의 검은 그림자를 지구 표면에 드리웁니다. 달의 그림자로 덮여있는 곳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달이 태양의 앞으로 지나면서 뒤쪽의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식이라고 부릅니다. 곧 있을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사막을 찾았습니다. 2006년 3월 29일 오전 12시 38분경 드디어 달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달이 태양을 삼키기 시작하면 사방에도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신비한 우주쇼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개기일식은 중력에 의해 빛이 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린 시간은 약 4분. 해와 달이 만나고 헤어지는 우주의 파노라마는 총 2시간 4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2035년 9월 2일에는 우리의 평양에서도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달에 한 바퀴 공전하다가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구의 본 그림자에 의해 달의 일부만 가려지면 부분 월식이 일어나고 달이 본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개기월식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지구의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간 개기월식 때의 달은 햇빛을 받지 못하는데도 붉은색을 띠는데요. 지구의 대기가 태양광선을 지구 그림자 안으로 굴절시키고
굴절시킨 빛 가운데 붉은색이 달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월식이 달의 공전 주기를 따라 매달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달의 공전 궤도면이 황도면에 대해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달이 지구 그림자의 위나 아래로 지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때는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을 이루어 지구에서 개기월식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는 1년에 겨우 2~3번에 불과합니다.